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야무진 차량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정말 저희 국산차지만 국산차 중에서 정말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중형 세단이고요. 디자인 면에서는 국산차다운 디자인이 아니라 좀 유럽풍스러운 디자인으로서 중고차에서도 정말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중형 세단, 바로 삼성의 SM6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디자인도 있지만 거기에 또 바디킷까지 추가로 들어가면서 확실히 멋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블랙 화이트 꿀조합으로 준비했습니다. 뚝 떨어진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 어때에서 준비한 금액은 870만원입니다. 전국 최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차는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7년식 모델이에요. 연식도 좋죠. 거기에 키로수 10만 키로 달렸습니다. 10만 키로 주행한 중고차 성능 그룹상 펜더 하나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의 SM6 2.0 GDE LE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누구나 선호하는 화이트의 블랙 루프, 네, 거기에 또 바디킷까지 들어가 있는 블랙 겜 화이트 꿀조합의 SM6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화이트 바디, 누구나 다들 좋아하는 화이트 바디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그 다음 펄감, 네, 펄감도 지금 너무 좋아요. 영상에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제 눈앞에서는 진짜 펄감이 끝내주는 차량이고, 말씀드렸다시피 화이트 바디에 또 아래 보시면은 이 바디킷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아래 범퍼 보시면 블랙으로 바디킷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디자인 면에서는 진짜 한몫하는 것 같아요. SM6 디자인에서 멋스럽고 백화 현상도 전혀 없는 라이트까지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지금 범퍼 컨디션, 본데트 컨디션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도 보시면 또 휠도 순정 휠로 들어가 있는데 18인치 휠로 들어가 있고요. 크게 기스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거기에 타이어 컨디션도 지금 반 이상 남아있어요. 50-60% 정도 남아있거든요. 요번 연도 내년까지 충분히 탈 수 있는 타이어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도 보시면 이렇게 좀 햇빛이 오늘처럼 강할 때 보니까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외관 컨디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틴틴도 짙게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SM 차량 중에서 이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간 거 찾기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 차량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데 800만원대면은 정말 가성비 좋게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서 뒤에 휠도 보시면 동일하게 18인치 순정 휠로 들어가 있고, 뒷타이어도 제가 봤을 때 앞타이어 뒷타이어요 70-8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타이어 컨디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 뒤에 디자인도 그냥 심심한 디자인이 아니라 이 SM6, 이 르노 삼성만의 그런 독보적인 디자인으로서 승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래 또 보시면 또 바디킷, 예, 아래 바디킷도 확실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하나 들어가 있는 것 뿐인데 달라 보이죠? 네, 차량이 달라 보입니다. 확실히 낮아 보이고 되게 균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네,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트렁크 열게 되면은 트렁크 공간성도 널찍합니다. 안쪽으로 그 다음에 가로로도 충분히 널찍한 공간성이 있기 때문에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트렁크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또 사이드 스커트, 네, 바디킷 앞뒤뿐만 아니라 옆에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균형감 있는 모습, 되게 스포티하면서 멋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도 보시다시피 외관 컨디션 끝내줍니다. 정말 관리 잘 돼 있는 SM6.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공간성, 실내 옵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네, 실내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담배 냄새 안 납니다. 비흡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실내 컨디션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크게 생활의 흔적도 많이 안 느껴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이제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정숙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크게 잔진도 소음도 없고, 제가 뭐 반지를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크게 떨림도 전혀 안 느껴지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E 차량이지만 정말 RE 등급에 걸맞는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일단 운전석에 이렇게 전동 시트 들어가요. 전동 시트 들어가고, 시동 걸었을 때 보셨겠지만 이지 액세스 기능 모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도어 쪽에 스피커도 보스 스피커가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요것도 추가 옵션이거든요. 네, 추가 옵션인데 요 보스 스피커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대망의 옵션이죠. 진짜 SM6에 찾기 어려운 옵션이에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가 있고, 지금 작동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네, 잡소리 하나 없이 잘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커튼까지 전동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뭐 커튼 작동 상태까지 아주 양호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열어놓고 할게요. 넘어와서 여기로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적용이 돼요. 룸미러까지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도 지금 앞뒤 투 채널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핸들도 살짝의 D컷 느낌의 핸들로 들어가 있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핸즈프리 버튼, 그다음에 음성인식 버튼, 그다음에 트리치한 컨트롤하는 버튼과 왼쪽으로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요. 살짝 돌리게 되면 여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예, 조거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적응되면 정말 편하거든요. 오른손으로 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한번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 예, 계기판 보시면 또 뭔가 살짝의 디지털화된 이런 계기판에 거기에 실키로수 10만 971키로, 아주 준수한 키로수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RPM 게이지 정상적이고 경고등 들어온 것도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중간으로 넘어서 중간 보시면 또 SM6 르노 삼성에 빼놓을 수 없는 옵션이죠. 바로 S링크. 그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진으로 넣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핸들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시트 들어가면은 마사지, 파워모드, 소프트모드, 요추모드 해가지고 마사지 세기까지 모두 조절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사지 속도까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다 누려볼 수 있습니다. 정말 800만원 선에서 마사지 기능 정말 찾기 어려운 옵션이거든요. 하지만 요 차량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쪽에 또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2단으로 모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예, 당연히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터치식으로 되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여기서도 이제 조거식, 예, 버튼, 예,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스피드 리미터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자리 공간 살펴봤습니다. 일단 마사지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정말 원하는 옵션 다 들어가 있는 SM6. 800만원 선이라면 진짜 생각 없이 이 차량 1순위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앞자리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는데요. 일단 공간성도 충분합니다. 무릎 공간,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요. SM6 하면은 패밀리 세단으로서도 정말 유명한 차량이고 가성비 면에서 정말 뛰어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공간성 면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거리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 편안하게 여행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 기능 모두 들어가 있거든요. 예, 열선 시트 기능까지 전좌석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아이소픽스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시트 컨디션까지 매우 영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넓은 공간성과 그 다음에 풍부한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SM6 실내 공간이었고요. 이제 나가서 엔진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총평에 써서 엔진로 한번 열었고요. 엔진 소리도 지금 정갈합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정말 조용하네요. 지금 에어컨까지 틀어져 있는 상태지만 지금 엔진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정말 정숙하면서 관리까지 너무 잘 되어 있는 차량. 다시 한번 이 차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외관에서는 이 바디키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 블랙 앤 화이트의 꿀조합, 그 다음에 실내에는 파노라마 선루프와 거기에 마사지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정말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리면 2017년식 모델입니다. 거기에 주행거리 딱 10만 키로 달렸어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결 휀다 하나만 교체해 있는 무사고 차량에 SM6 2.0 GDE LE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800만원입니다. 870만원. 전국의 모든 SM6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 옵션으로서 승부몬 차량 중에 제일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는 분이 이 차량의 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 위에 보시는 저희 요청할 때 대표번호 연락 주세요. 저 아니면 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전국 탁송 거래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저희 쪽으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SM6 차량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나가시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리뷰,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차어때 정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